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급감하면서 강원도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리터에 1,360원이던 휘발유 값은 이달에는 1,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가격 인상분이 추가로 반영될 경우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를 놓고서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생각도 하는데 이제 모든 거에 대한 부담 자체가 다 그냥 국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돼지고기 값도 한 달 동안 10% 넘게 올랐습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도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음식점 판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살려고 집었다가 도로 놓고 집었다가 도로 놓고 그런 적이 많아요. 너무 무서워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난달에는 강원도 내 택시 요금이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외식 가격마저 잇따라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닭갈비의 경우 1인분에 12,000원, 막국수는 7,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유류값 인상에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잇따라 오르면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